안녕하세요.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글리터 사용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글리터 네일아트 준비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이 네일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한 제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스 젤과 탑젤. 제가 항상 사용하는 베이스 젤과 탑젤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하실 때 필요한 볼륨 베이스, 오버레이용 클리어 젤 준비해 주시고요. 글리터는 이게 제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금액대별 사은품으로 받은 거라서 제품명을 잘 모르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색상은 완전히 초록색이라기보다는 살짝 푸른빛이 감도는 청록색 정도의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일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콧은 마친 상태고요. 투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프리엣지는 바르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랐으면은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밑에 이렇게 아무 종이나 깔아주시고요. 글리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글리터를 솔솔솔 뿌려주세요. 빈 곳이 없나 잘 확인하셔서 되셨으면 가루가 좀 위에 남아있는 거는 털어주세요. 자, 위에 손톱 부분은 아직 경화가 안 된 상태로 글리터가 묻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살 털어주시고 한번 다시 혹시 빈 곳은 없나 확인 잘 해주시고요. 살짝살짝 절대 힘을 꾹 눌러주지 마시고요. 살짝살짝 누르거나 비비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톡톡 터치를 해주셨으면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이 다 되셨으면은 이제 이런 더스트 브러쉬로 남아있는 글리터를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밑에도 들어간 게 없는지 잘 털어주시고요. 털어내시고 나서 프리엣지 부분에 오돌토돌하게 나와있는 글리터는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오돌토돌한 부분이 많다면은 파일로 살짝만 정리를 해주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리가 잘 되셨으면은 오버레이 클리어 젤로 한번 오버레이 하도록 할게요. 자, 오버레이 하실 땐 너무 컬러 바르듯이 얇게 바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두께감이 올라오게. 그 오버레이란 게 이 윗부분을 매끈하게 덮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젤을 얇게 바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두께감 있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젤을 브러쉬로 이렇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프리엣지도 꼼꼼하게 잘 발렸으면은 큐어링은 1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에 글리터가 묻어 있으니까 그냥 넣지 마시고 이제 페이퍼 타월에 닦아서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큐어링이 다 되었고요.
저는 이 위에 탑젤이 또 다른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미경화는 닫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시면은 이제 써보시고 미경화 안 닫고 바로 발라도 유지가 잘 된다 그러시면은 미경화 안 닫고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미경화를 닫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젤 바르도록 할게요. 다 되셨으면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글리터 네일 아트 하실 때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조금 주의를 해주실 점은 오버레이 하실 때 오버레이 하실 때 클리어 젤이 충분하게 다 덮이지 않으면은 이 가에 있는 부분들이 글리터가 꺼끌꺼끌하게 만져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좀 벗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속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충분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글리터를 처음 해보실 때 좀 컬러를 너무 꽉 채워서 글리터도 너무 꽉 채워서 바르시다 보면은 오버레이 해주실 때 또 너무 밖에까지 꼼꼼히 덮으시다가 또 살에 흘러 넘쳐서 처치하기 힘든 그런 지경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게 좀 염려되신다. 또 오버레이가 잘 될지 염려되신다 하시면은 처음부터 컬러를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 컬러를 칠해주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레이 하실 때 아무래도 너무 바깥까지 다 하시려다 보면은 살에 어쩔 수 없이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새필 브러쉬에다가 이제 젤을 좀 묻히셔서 가생이 쪽에 좀 바르기 힘드신 부분들은 이렇게 새필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아무래도 살에 좀 덜 묻게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글리터 네일 하실 때 오버레이 잘해서 좀 꺼끌꺼끌한 부분이 없게끔만 잘 해주시면은 유지 잘 되면서 예쁘게 네일아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네일아트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예쁜 아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